안녕하세요. 77TV입니다. 넷플릭스 게임이 발표된 날은 2021년 11월 9일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총 88개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그중 2023년에 출시되었던 넷플릭스 게임은 총 40개였습니다. 다소 밋밋한 게임들도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출시된 GTA 3종 시리즈는 대박이었죠. 이 40개의 게임 중 1년 동안 한국 유저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 10개를 뽑았습니다. 앱스토어 기준이며 늦게 출시된 게임은 그만큼 가중치를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과연 2023년작 한국 유저들이 선정한 넷플릭스 게임 랭킹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이 랭킹은 애플 넷플릭스 채널 자체 선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 섀도우 앤 본 엔터 더 폴드는 그림자로 뒤덮인 세계로 진입하여 모험을 즐기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9위. 트랜스포머 강철의 전사들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를 비롯한 로봇들로 격투를 하는 모바일 대전 격투 RPG 게임입니다. 8위. GTA 3는 록스타 게임즈의 오픈월드 범죄 게임으로 범죄 세계에서 여러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7위. 커터로프 데일리는 사탕 조각을 캐릭터인 옴놈의 입으로 넣어야 하는 게임으로 매일 새로운 게임 퍼즐을 풀어야만 하는 넷플릭스 버전입니다. 6위. 워드트레일즈 넷플릭스는 흩어진 글자를 연결해 크로스워드 퍼즐을 완성하는 단어 게임입니다. 5위. 소닉 프라임 대신은 짜릿한 무한 달리기 게임으로 소닉의 슈퍼스피드와 달리기 능력을 사용해 레이스에서 우승해보세요. 4위. GTA 산안드레아스는 90년대의 가상도시인 로스산토스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3위. 투아투앤들투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리얼리티 예능 작품을 실제와 같이 즐겨볼 수 있는 성인 연예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 블룬즈 TV 6는 풍선을 탑하여 적들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세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1위. 풋볼 매니저 모바일 2024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축구 클럽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2023년에도 애플 넷플릭스 게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영상과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